김녕 금속 벽화 마을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녕에 오게 된 계기는 2014년 금속공예 벽화마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마을에 오게 됐고, 그래서 집에 저런 금속공예 벽화도 있는 거고, 여기 와서 제가 한건 금속공예이기 때문에 체험공방 카페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에 왔는데 금속공예로 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다른 작가들도 왔다가 올라갔는데 이유는 물류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을 주변에서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소라 스피커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아, 이게 소라 스피커군요. 네. 약간 상 받은 분위기죠, 지금 이렇게. 트로피 같아요, 이렇게 들고 아유,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소라를 먹고 나면 깨끗이 안 빠진 어우, 거에는 이렇게 똥이 똥 들어있어요. 진짜 똥 들어있어요. 냄새 맡아볼래요? 어우, 이거 엄청 고약하거든요. 개똥 같은데?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금속공예가이시자 개똥수집가. 그리고 제가 이미 개똥입니다, 이거. 소라똥이거든요. 뭐 개똥 같은 소리야? 개똥수집가 권오미 선생님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쓰면 이렇게 먹고 남은 찌꺼기가 이 속에서 부패되기 때문에 자, 잡아보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소라를 잡으시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밀어보면 나오기 시작하죠? 쭉 밀어보면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네. 하셨네요. 반짝반짝거리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너무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자, 그다음에 얘를 이대로 하면 어때요? 너무 거칠죠? 얘를 또 만져줘야겠죠, 예쁘게. 네. 이게 샌드페이퍼예요. 알죠? 이걸로 여기 골라서 저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What? 너무 이렇게 했던 간단해. 거 이렇게 다 갈아놨는데 또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될 때까지 또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네.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아, 부드러운 거야? 부드럽게. 아, 그럼요. 저는 망치질하고 이 목공예를 배우면서 손이 완전히 악어가죽이 됐어요. 아우, 부드러우신데요. 선생님, 저랑 되게, 아까부터 저랑 되게 다르시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이렇게 좀, 딱. 아유,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들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거울이잖아요, 선생님. 어서 가십시오. 아. 아, 또 갈아야 돼, 이거. 만번 해야 될것 같아, 만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심히 하고 할만해요?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면서 만지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절대 저는 힘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 정도가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거칠고 제 얼굴 같고 좋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괜찮죠? 네네네. 힘들어서 절대 제가 힘들어서 이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거칠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좋아갖고.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만든 아니 우리 선생님과 제가 함께 만든
이 소라 스피커로 저희 45rpm의 즐거운 생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데, 그냥 들었을 때와 이 소라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의 차이를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냥 들어보죠. MC 따라 리듬에 맞춰다 힙합을 외쳐 힙합! 힙합 비보이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속여 춰